뉴스토마토 취재팀이 싱가포르에서 만난 금융업종 사자, 기관, 전문가들은 금융중심지의 이점을 강조하며 우리만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국제금융중심지수에서 지난달 서울은 10위, 부산은 37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시아 사자로 같이 불리는 싱가포르, 홍콩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글로벌 금융중심지 적합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는 경제규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체계와 경제 시스템, 영어 통용 정도와 같은 국제화 수준입니다. 국가별 경제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명목 GDP의 경우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지만 다른 선진국들이나 중국에 비해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싱가포르와 비교하더라도 경제규모와 언어면에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벤치마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중심지 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이었지 않습니까?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디지털 금융이나 핀테크라는 부분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대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사실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는 영국의 테크시티와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산업단지 JTC 론치패드와 같은 모델이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